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됐다. 고생했어. 저희는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가볍게 등목? 등목. 등목하고 오겠습니다. 이야. 좋아? 미쳤어, 미쳤어. 아, 지금 캠핑을 즐기다가 친한 친구가 근처에 왔는데 친한 후배를 같이 왔대요. 근데 그 친구 친한 후배가 한정판 텐트인가 그거를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기회가 돼서 한번 찍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장비를 다 챙겨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친구 지금 사이트에 놀러 왔는데 제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혹시 촬영 잠깐. 아, 예. 한정판 텐트래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 안 나죠? 아, 그때 그거 안 나죠? 형님, 형님. 해서 뭐 MC? MC. 뭐야, 땀나. 야, 근데 이게 하나 후트야, 이게? 네. 템플 이름이 뭐예요? 가마복고 M3. 가마복고 3M3. 이게 여기 앞문을 안 열면 안 들어가서 앞에도 열 때는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있네. 많이들 아실 텐데 그냥 가마복호라고 하면 터널형이 유명하거든요. 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맨 앞에 팩 잡고 그냥 이렇게 끼워 들어가네. 야, 나 소리 나 무거워. 미안해. 누군가. 아, 이게 터널이니까 이게 컨테이너가 너무 예, 맞아. 와, 터널이라서 컨테이너만 끼고 그 다음에 쭉 세우면 돼요.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있네. 이게 입구 쪽들은 이렇게 지퍼를 열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열면 좀 더 수월하게 잘 들어가요. 아, 팁이죠. 꿀팁. 예. 이게 대부분 터널형들의 공통점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만? 네. 제가 터널형 이거밖에 안 써봐서.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를 껴주시면 돼요. 와. 이렇게 대충 하면 잘 익은데요. 어, 이렇게 먼저 입구만 박아주면 돼요. 끝에 흔들면서 쭉 빼주면 이렇게 터널형. 와, 대박. 따라라라따. 와, 대박. 너무 넓은데? 와, 이 터널형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게
양옆으로 뭐 이너 텐트를 어디다 달아야 될지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리고 이게 옆에서 이제 개고 계시는데 입구를 이렇게 양옆으로 다 말아 올릴 수 있나 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캠핑을 즐기러 왔다가 친구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놀러 온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정판 텐트를 들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간단하게 이거 텐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나요? 아, 가마보코 3M이고요. 네. 한정판은 아닌데 한정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친구가 한정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정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취향에 따라서 그냥 쓰시는 텐트고요. 저는 카키가 마음에 들어서 카키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그러면 색상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핫한 갬성 텐트라고 해서 막 아이보리 뭐 예, 아이보리랑 이 색깔이 있는데 가끔씩 다른 색깔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 아이보리랑 그다음에 카키를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거에 대한 금액대는 혹시 어떻게 돼요? 금액대는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돈이 많으시네. 저도 인생 다 끌어모은 거라서. 와, 그럼 지금 캠핑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한 지는 제대로 정식으로 한 지는 동계 때 시작했어요. 작년 동계 때?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동계 캠핑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 텐트를 쓰시면서 혹시 뭐 좋은 점과 좀 나쁜 점이 있다면은 혹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두 번, 이제 오늘 총 두 번밖에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장점은 피칭하기가 예전에 많은 텐트를 써봤지만 피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아직 많이 안 써봐서. 그러면 이거 터널형 텐트 쓰시기 전에 그 전에 네. 뭐 어떤 텐트들을 쓰셨어요? 그 전에는 비바코 쉘터 쉽, 비바코 쉘터 돔 이렇게 도킹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강하게. 비바코 라인이랑 그 다음에 센터 쉘터 그 다음에 X5 카즈미 X5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제 친구가 카즈미 X5를 살려다가 지금 저기 라페스타 네오 친구가 오늘 처음 이제 피칭하러 왔다가 이제 친구가 이렇게 연락와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아무튼 이 설치하시는 영상을 되게 봤는데 이 터널형의 좀 장점은 확실하게 이게 통일이 되면은 그 빠르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방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거 길이가 되게 좀 넓은데, 아, 이게 길다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긴데. 네, 되게 길어요. 네, 이게 거의 몇에 몇이 적당해요? 몇에 몇은 잘 모르겠는데, X5 쓰고 나서 처음에 큰 텐트를 쓰다가 작게 가다가 큰 텐트를 다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X5만 한 것 같아요. X5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X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부분 딱 서면은 여기 입구에서 한 칸만 더 들어가면 되면 거기가 리빙실 끝이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연장한 것까지 여기까지 완전 채우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무튼 지금 설치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저도 여유가 안 돼가지고 오늘 일단 그래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한글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